예로부터 보양식으로 사랑받아온 오리고기. 그 고소한 맛을 즐기는 세 가지 방법. 오늘 우아한 한께서 보여주겠다우리. 해독과 원기 보충에 탁월한 오리고기. 동의보감에서도 칭찬의 말이 안던 이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 냄새를 캉캉캉 맡고 여기까지 온 송인국입니다. 제 앞에는 오리 요리가 하나, 둘, 셋, 세 가지나 놓여 있는데요. 어떤 요리가 오늘 정말 맛있을까요? 압도적인 비주얼로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건 바로 구이 요리인데요. 들어는 만납 오리 찰구이. 찰흙에 이 오리를 넣어서 센 불에 한 1시간 20분 정도 구웠고, 그 다음에 한 1시간 반 정도 더 뜸을 들여서 손님상에 제공이 됩니다. 이 안에서 구워지면 이 흙 향을 맡으면서 오리가 구워지기 때문에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더합니다. 비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집에서 직접 기른 향긋한 허브에 5시간 이상 숙성시킨 고기라는 사실. 여기에 은행, 밤, 대추 등등 몸에 좋은 재료가 한가득.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찰밥까지 들어가니 어찌 보양식이 아닐 소냐. 오리고기는 다른 고기에 비해서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좋은 고기입니다. 찰흙으로 만든 온기 속에 몸을 맡긴 채 오랜 시간 뜨거운 가마에서 구워나오는 오리. 번뜩이는 아이디어만큼이나 정성이 가득 들어간 허브 오리 찰흙구이의 맛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우,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 토실토실한 오리의 속살과 이 한약재들. 고소하고 담백한 냄새가 정말 많이 나는데 정말 입에 침이 가득 돌고 있습니다. 찰흙에 갇혀 도망가지 못한 촉촉한 기운이 오리고기 살결 사이사이에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오동통한 다리부터 힘차게 뜯어보는 송인국 리포터. 이 집만의 특별함이 느껴지시나요? 허브 향과 고기의 향이 적절하게 조화가 돼서 정말 잘 넘어갑니다. 정말 부드럽게. 오리 요리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조금만 잘못 요리하면 이 오리의 누린내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을 때가 훨씬 많은데요. 황토를 한번 싹 감싸서 붓다 보니까 이 황토가 이 오리의 누린내를 싹 날려버립니다. 다진 재료를 넣어 쫀득하게 지어낸 찰밥. 찰흙구이 특유의 풍미와 함께 고소함과 달달함까지 느낄 수 있다는데요. 야, 그래서 그렇구나. 전라도 분들만 아실 거예요. 바로 무화과. 저 무화과 들어있는 구이 처음 봤거든요. 대부분 대추만 있는데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단맛이 정말 증폭이 되는 게 정말 맛있습니다. 이번엔 건강한 한약재까지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날개 달린 소나 불릴 만큼 풍부한 영양가를 지닌 오리 고기가 만나 두 번째 요리가 탄생하죠. 오리 백숙은 농장에서 한 45일 된 오리를 엄선해서 그래야 부드럽고 육질이 연하기 때문에 45일 정도 된 오리를 엄선했습니다. 국물 하나에 온갖 재료의 정수를 담아내야 하는 두 번째 요리. 구이와는 또 다른 매력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오리 전복 한방 백숙이 완성됐습니다. 야, 날도 이렇게 쌀쌀할 때는요, 이렇게 뜨끈뜨끈한 국물 요리가 진짜 최고거든요. 우선 들어가 있는 재료들을 보면요, 오리도 몸에 좋은데 심지어 이 전복까지 있습니다. 야, 이거 먹으면 기운이 팔팔 나겠는데요. 바다의 기운을 듬뿍 머금은 전복은 에피타이저. 오리고기에는 약재의 건강한 기운이 촉촉하게 스며들어 있다고요. 저는 백숙을 먹으면
국물을 항상 먼저 먹고 마지막까지 가장 많이 먹는데요. 이 국물에 우려난 한약재들이 이 추운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한겨울 감기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바로 보양식입니다. 쫄깃한 전복과 오리가 만나니 식감 대폭발! 입안에서 펼쳐지는 두 재료의 환상적인 합주는 깊게 우러난 국물이 더해지면서 절정을 향해 갑니다. 아주 토실토실하니 속살을 보면 아주 윤기가 잘잘잘잘 흐르거든요. 구이 만만치 않게 고기의 육질이 너무 퍽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보슬하지도 않고 입안에서 녹아가는 맛인데요. 특히 고기가 한약재를 다 품고 있다 보니까 고기의 느끼함을 한약재들이 바로 잡아주는 그런 맛입니다. 아직 배부르기는 이릅니다. 백숙의 마무리로 뜨끈뜨끈한 죽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리의 건강한 기름이 남아있는 육수에 보글보글 끓여내는 죽이 또 하나의 별미죠. 이 오리 기름은 어른들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보양식이라고. 왜냐하면 이 오리 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 들어있어서 살이 찌지 않고요. 그리고 정말 몸에 좋은 어떻게 보면 지방이기 때문에 보양식으로 가장 좋은 기름입니다. 훈연을 입힌 오리고기를 오븐에 구워 찰밥과 함께 즐기는 마지막 타자, 오향훈제입니다. 오리를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바로 훈연시키는 거였거든요. 훈연이 되면 이 누리내를 잡아주고 기름기가 빠지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오리 훈제인데요. 이 빛깔이요, 분홍빛을 띠는 게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선홍빛 고운 자태로 유혹을 펼치는 훈제 요리의 비주얼에 손에 든 수저는 항복을 외치게 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낸 오향 훈제는 밥 위에 색다른 반찬으로 상추쌈 속 든든한 주인공으로 활약합니다. 돼지고기는 남이 사주면 먹고, 닭고기는 내 돈 주고 사 먹고, 오리고기는 남의 거를 빼앗아서 먹으란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오리고기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건데요. 올 겨울 보양식 뭘 먹을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와 같이 어느 걸 먹어야 될지 한번 행복한 고민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굽고 그리고 삶고 건강함을 가득 품은 오리 요리 3종 세트.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겨울 보양식으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